안녕하세요. 아이들. 여기는 속초 관광 순환시장이에요. 맞아요. 닭강정이 유명하다고 해서 닭강정 먹어보려고 하는데 줄이 엄청 길더라고요. 줄이 그렇게 긴 건 진짜 오랜만에 보지? 우선 가볼게요. 이게 속초 중앙시장에서 유명한 닭강정 집으로 왔는데 줄이 장난 아니에요. 우리는 또 속초에 놀러 온 것 때문에 할 게 굉장히 많잖아. 맞지. 이곳에서만 있을 수 없다고. 여러 가지를 다 둘러봐야 되기 때문에. 어. 1박 2일 오랜만이야. 여행 와서 좋구나. 너무 좋아. 이제 간식거리 먹으러 가자. 멍이 먼저 먹어볼게. 엄청 크다. 파리 엄청 많고 진짜 맛있어. 달라? 응. 나 너무 긴장되거든? 새우 향도 엄청 진해. 이게 새우튀김이구나. 지금까지 먹었던 건 새우튀김 아닌 것 같은 느낌? 그랬구나. 톡톡 씹혀. 꽃새우 강정아. 근데 확실히 저게 갓 튀기고 그래서 저게 더 나. 맛있다. 뭔지 알겠지? 새우튀김에다가 양념을 입힌 맛. 여기 안에 씨앗이 엄청 가득해요. 어떤데? 겉은 바삭한데 속은 진짜 촉촉하고 씨앗 때문에 엄청 먹어. 엄청 바삭바삭해. 왜 이렇게 바삭해? 그치? 맛있어. 오늘 또 이렇게 맛있는 걸 먹네. 그랬구나. 딱 가다가 여기도 들려야 될 것 같고. 맞아. 들으면 먹어야 되고. 먹을 게 너무 많아. 맞아. 그게 그냥 자꾸 발길을 잡더라고. 들어오시죠. 오, 대박이다. 안녕하세요. 여기서 안녕. 와, 용아 대박. 너무 예뻐. 어떡해? 사진 찍자. 사진이 내가 또 인심샷하는 또. 그치. 얘네한테는 약간 존댓말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. 왜? 그냥. 이렇게 함부로 머리 쓰다듬으면 안 될 것 같고 나보다 더 선배인 것 같은 느낌. 그랬구나. 와, 아유미들 여기 곰돌이 진짜 많아요. 우와, 저기 제일 귀여운 하얀 색깔 곰돌이도 있네. 우와, 모자도 벗길 수 있네. 어, 방금 곰돌이 눈 깜빡거렸다. 이거 안경 내가 훔쳐가야지. 빨리 와. 되게 동화 속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야. 그치? 너무 너무 신기하고 좋네. 진짜 고생하셨다. 여기부터 민통성원입니다. 면회원 멍이다. 그치? 어. 이거 면회 신청서잖아. 어, 멍이가 여기 기다릴 때 딱 그 모습이야. 이거 봐봐. 이거 운전병이네. 그러니까 유미가 이제 멍이한테 올라고 하네. 그래. 이거 보니까 진짜 빨리 크리스마스 되면 좋겠다. 이모 같이. 난 이거 보니까 호야랑 겨울이가 생각나지 왜? 진짜로? 짜자잔, 이만큼 잡았어요. 오늘 수확이 좋네요. 더 많이 잡으세요. 파이팅. 기억나지? 내가 그때 한참 그냥 재미로 영상 찍고 있을 시절에 내가 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데 내가 넘어져가지고. 맞아. 열로 옳지 옳지 옳지. 아, 좋아. 오. 야. 멍이도 넘어졌잖아 그때. 응, 나 때문에. 어. 아, 저기 있다가 나오니까 곰돌이가 없는 게 이상하네 주변에. 곰돌이가 없으니까 묘해. 그래? 응. 나는 묘한 거 없는데. 진짜로? 어, 내 앞에도 있어가지고. 어? 아. 어. 요마 파도 소리가 진짜 너무 좋아. 대박이다. 곰돌이를 해야 될 것 같지 않아? 대박? 그니까. 와, 나 바다를 너무 오랜만에 봐서. 너무 예쁘다. 뭔가 되게 왜 이렇게 신기하지? 우선 아바이 마을에 와서 오징어 순대를 먹으려고요. 그렇지. 먹어줘야지. 어, 먹어줘야지. 어디로 갈까? 여기. 오징어 순대랑 명태회 물냉면 시켰어. 맞지? 그렇죠.
뭔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기대돼요. 그리고 아바이 마을에 강을 동안 촬영지가 있다고 해서 먹고 가보려고. 맞아요. 유미 기대돼? 기대돼. 항상 얼만큼? 하늘만큼 딱 맞고 세상에는 맛있는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. 왜? 맛있어? 아, 잘 먹네. 와. 내가 뭔 말인지 알겠어? 그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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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지. 좋지. 엄청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요. 아, 근데 진짜 너무 배불러. 홍게라면도. 홍게라면 진짜 먹어보고 싶어. 맛있어. 내 위가 작은 게 너무 똑당하다, 똑당해. 아니야, 이게 가을 동화에 나왔구나. 어, 가을 동화. 가을 동화 촬영지래요. 아, 뒤에는 옛날 이렇게 풍경이 다 찍혀 있네. 조각상이 있고. 어, 뭐야? 얘는 왜 이렇게 조그매? 와, 초미니 사이즈야, 초미니 사이즈. 아바이 마을이 왜 이렇게 볼 게 많냐? 일어나, 요미. 이거에 꽂혀가지고 일로 와. 근데 이거 너무 재밌어. 재밌구나. 한번 쭉 한 바퀴 돌고 청초로 가서 야경 감상을 콜? 한번 해볼까? 좋아. 멍아. 늘 그렇지만 늘 행복하지만 오늘은 더 행복한? 맞아. 아, 근데 이렇게 여기서 산책도 하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. 바다 내용도 되게 좋잖아. 뒤에 근데 야경도 너무 이뻐요. 그치. 야경 진짜 너무 이쁘다. 야경을 진짜 다 못 담아내는 게 아쉬울 정도. 맞아. 나는 너무 행복했어. 멍인도 진짜 행복했어. 지금도 행복해. 행복이랑 좋은 거랑 무슨 차이인 줄 알아? 그게 거기서 거기지. 거 봐. 왜? 난 다르다고. 뭔데? 맛있는 거 먹을 땐 좋아. 근데? 너랑 맛있는 걸 먹으면 행복해. 나도 그렇게 하니까 와닿는다. 그치,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? 아, 나도 속초 여행 온 거 좋아. 근데 요미랑 와서 행복해. 갑작스럽지만 사랑해. 진짜 갑작스러워. 아, 형들, 둘째 말이 됐고 이 시식하는 게 있어서 먹어볼게. 맞아, 나 시식하는 거 있는지 처음 알았어. 아, 매운, 난 매운 맛 잘해. 맛있다? 맛있다, 진짜로. 매운 게 나는 자극적이라서 더 좋은 것 같아. 갓 튀겼어. 맛있겠다. 진짜 맛있어. 왔어요. 어제 줄 진짜 길었는데 오늘 다행이다. 그러니까. 그리고 이제 아침을 먹으러 이동을 해볼게요. 우리 동네 롯데마트보다 커. 그쵸? 왜? 진짜 예쁘잖아. 그치? 입수가 너무 편한 것 같은데요. 어쩌더라? 마카롱도 샀어요. 아메리카노. 와, 진짜 맛있다. 너무 맛있어. 진짜로? 이제 설악산 가볼까? 아요미들, 저희는 지금 설악산 국립공원 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등산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척산 조교공원 가서 조교 가려고요. 네. 그리고 나서 오늘 일정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질게요. 다음에 날씨 좋을 때 속초 한번 다시 와야겠어요. 비가 와가지고 너무 아쉬워요. 너무 좋은데? 대박. 아, 발 너무 시려워. 됐어, 가자. 빨리 발 놓자. 와. 근데 진짜 피로가 싹 다 풀리지 않아? 그치. 위에도 이렇게 막혀 있어서 좋아요. 너무 좋아. 아, 근데. 근데 발만 담그기 아쉽다니까. 그니까. 다 들었고 싶어. 나 멍이도 멍이도. 자연 속에서 이렇게 조격하는 거다. 그리고 비 오는 게 운치 있어.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더. 맞아. 저기 비가 엄청 예쁘게 내리고 있어요. 피로까지 다 풀고 이제 집에 가려고요. 속초 여행 꼭 한번 해보세요. 정말 맛있는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재미도 있고.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